역대상하 책에 보시면은 그 제목이 뭐로 되어 있죠? 역대상하 책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다지기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에스라가 역대기를 썼습니다. 역대상하하고 열왕기상하는 내용이 비슷하지만 저자가 달라요. 열왕기상하는 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유를 왕들의 그 타락과 백성들의 그 여러 가지 부도덕함을 낱낱이 고발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 그들이 죄를 낱낱이 고백함으로써 심판받는 이유를 알려주고자 하는 책이 열왕기죠.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에는 왕들의 그 죄악상들이 낱낱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역대기는 열왕기하고 내용이 비슷하지만 그 저작과 저자 시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자도 멸망하기 전에 에레미야가 아니고 또 다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에스라 선지자 그 선지자가 에스라 서기관이 썼기 때문에 시점도 다르고 또 논조도 다릅니다. 예. 역대기의 논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하면서 자부심이 완전히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를 찾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다윗과 또 다윗 왕조의 왕들의 그 모습을 물론 왕들의 죄도 기록하지만 그러나 될 수 있으면 훌륭한 점을 많이 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는 다윗의 범죄도 나오지만 역대기에는 다윗의 바세바와의 그 범죄 내용도 빠져 있고 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도 안 썼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 다윗 왕가의 혈통을 잇는 사람들만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역대상 1장을 보세요. 역대상 1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담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역대기에 보면은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제일 처음에 족보의 인물은 아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왜 아담부터 기록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가 누구다? 인류의 주상인 아담이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노아의 후손 야벳, 함, 셈 쭉 나와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쭉 나오고 계속 족보가 몇 장까지 나오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족보가 전부 나오죠. 그래서 그 8장까지 모든 족보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의 족보도 기록을 하고 그래서 9장까지가 거의 족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의 제일 마지막을 봐보세요. 역대상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 역대상의 마지막은 역대사 29장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에 누가 나오죠? 다윗이죠. 그러니까 아담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왕조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역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는 다윗 왕가 그 다윗 왕가가 뿌리가 누구다? 아담이다. 아담으로부터 쭉쭉쭉 내려와가지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이 이루어졌다 하는 내용을 쭉 기록하고 여기 수많은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지파의 주상들 이름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사람 이름까지 전부 적어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하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빠뜨리지 않고 전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바로 몇 장으로 넘어가냐면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으로 10장 13절에 오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고 끝내요.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다윗에게로 왕권이 넘어가서 11장 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에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더라 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28장 자 29장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헌물을 드리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29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임과 동시에 기도예요. 모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축복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부와 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체험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후손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계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헌물을 드려서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하고 이제 마침내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 건축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역대하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대하에 넘어가면 이제 솔로몬 왕국이 이제 1장 6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전번제를 드림으로써 그 솔로몬 왕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얼마나 처음 출발에 좋았는가. 이 솔로몬이 일천번제 드리는 것도 역대하에 열왕기서에는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강조가 돼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왕권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처음에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3장에 보면 성전 건축을 이루고 또 성전에서 봉헌 예배 드리는 것, 성전 낙성식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솔로몬의 영화 이런 것들이 9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역대상부터 역대하 9장까지는 다윗과 솔로몬의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의 얘기를 장황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얘기한 이유는 다윗 왕국이 메시아의 그림자이고 하나님께 살아가신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우리가 다시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제2성전 시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반드시 건축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진심을 드려야 되고 우리는 비록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택한 받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아이덴티티를 계속 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 왕국과 솔로몬의 영광과 그 성전의 그 영광스러움을 얘기함으로써 이제 그래서 이제 10장부터는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분열이 돼가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시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내용들은 열왕기서에 살펴본 내용과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단지 이제 그 남유다 왕들의 그 죄악된 상황에 대해서는 많이 안 쓰고 또 심지어는 르호보암 같은 사람도 열왕기에는 굉장히 악한 왕으로 나와 있는데 이 역대하에서는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겸손한 기도를 받으시고 승리를 주셨다. 이런 내용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장 12절만 한번 봐봅시다.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16장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그 발에 병이 매우 유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않으므로 죽음을 당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이런 분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잠깐 얘기한 그 아달랴,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 집안에 시집와가지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21장 6절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구죠? 여호람. 여호람의 부인이 누구? 아달랴. 아합의 딸이요,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이 누구라고? 아하시아. 그죠? 그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아하시아 아들들이 다 죽었는데 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아스. 그죠? 그것을 알아두세요. 21장 4절에 보면 여호람이 그 아우들 중에 몇 사람을 죽이고 또 그 여호람이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합의 딸이 누구예요? 아달랴. 그러니까 여호람의 부인이 누구라고요? 아달랴. 여호람이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믿음 없는 며느리를 맞이하면서부터 남유다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21장 15절에 보면은 여호람이 어떻게 죽냐면 창자에 중병이 들어가지고 창자가 빠져나와서 이걸 탈장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창자가 빠져나가서 죽었어요. 21장 19절에 보면은 창자가 병이로 말미암아서 빠져나와서 심한 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신 결혼한 그 집안을 크게 심판하신 모습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가지고 이제 여기 역대하의 모든 내용은 열왕기에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히스기야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도 다 똑같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이 역대기하고 열왕기를 읽을 때는 이 표를 놓고 읽으면은 굉장히 이해가 돼요.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역대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 그 20번째 보면 시드기야 나오죠.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열왕기에서는 열왕기에서는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고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또 안 나오죠. 시드기야가 멸망 마지막 때 악을 행해서 이제 심판을 받았다는 내용은 나오지만, 그러나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리고 두 아들이 그 보는 앞에서 죽었다 이런 내용은 안 나온다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될 수 있는 대로 수치스러운 기록들은 빼고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36장 21절을 봐보세요. 그 토지의 황폐하여 땅이 안식을 누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과 같았더라. 자,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동안에 7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어떻게 되죠? 안식년을 지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땅이 우상승배와 여러 가지 성적 타락으로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땅을 안식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서에 왜 가나안 일곱 족속을 하나님이 치셨는가. 본래 하나님의 땅인 그 가나안 땅을 가나안 칠 족속들이 여러 가지 우상승배 죄로 완전히 더럽혀놨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싹 청소하심으로써 그 타락한 땅을 회복시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범죄함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끌려가도록 하고 그 땅이 빈 땅이 되잖아요. 그 빈 땅 동안 안식을, 땅의 안식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이제 천한 만국에 명을 내리셔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역대 열왕기는 어떻게 끝났어요? 열왕기는 바벨론의 그 열왕기 그 바벨론의 왕이 여호야긴 왕을 이제 데리고 같이 왕복을 입히고 같이 식사하기 시작했다.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 석방하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다고. 그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뒷페이지에 보면 에스라에 나와요. 에스라 1장 1절을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2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 성전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을 내주셨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가 에스라로 바로 연결돼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 성경은 역대기, 에스라, 에레미야가 한 권이에요. 오늘날은 역대기, 또 에스라, 니에미야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본래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성경이 한 권으로 돼 있어요. 그냥. 그래서 에스라, 니에미야는 부록처럼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역대 열왕기하고 역대기까지 이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됐는가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 니에미야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어떻게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가, 그런 내용이 이제 에스라, 니에미야입니다. 에스라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학사요 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에스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에스라가 역대기도 썼고 에스라서도 썼고 니에미야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를 제2의 모세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출애굽 역사를 이루어 가지고 모세오경과 그 십계명을 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에스라가 제2의 출애굽,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백성들을 구원해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땅에서 성전도 재건하고 백성들의 성경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역사 교육을 통해서 자부심을 심은 모든 사상적 신앙적 교육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에스라야. 에스라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를 신앙적 제2의 모세다 이렇게 볼 정도로 에스라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에스라 11번 에스라 마지막에 나오지만은 그 느헤미야라고 책에 보세요. 제가 나눠드린 책 위에 책에 보면은 12번 느헤미야 바로 위에 보면은 세 번에 걸친 교환이 나오는데 스룹바벨 지도하에 1차 교환은 5만 명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교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한 3차 교환이 세 번째 이루어져요. 그러니까는 세 번에 걸쳐서 포로들이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서에서는 1차 교환과 2차 교환에 대해서 얘기하고 느헤미야서에서 3차 교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에스라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성전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자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자, 참 신기하죠? 왜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생활해서 풀어주고 성전까지 지으라고 했을까?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원래 지금의 그 이란 지방인 얀센이라는 조그만 소국가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워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얻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고레스를.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었거든요.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배웠지만 벨사살 왕이 마지막에 막 배에다가 잔치를 벌리고 막 한 달 동안 잔치를 벌리고 있었다고. 근데 이제 그때 바벨론의 주 신은 마르둑이었는데 마르둑의 그 선지자들이 벨사살이 너무 타락하고 이렇게 하니까 싫어했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오니까 쌍수를 두고 환영하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고레스는 무혈 입성을 했어요. 전쟁도 안 하고 그냥 바벨론을 바벨론 성에 들어갈 때 환호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 백성들이. 그래서 고레스는 바벨론 땅을 정복하고 바사로 만들면서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을 다 풀어줘.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자기들의 신앙도 다 인정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이스라엘의 메시아로까지 기름 부어 세운 메시아까지 메시아로까지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을 고레스를 쓰신 거죠. 고레스를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와서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 보면은 그 에스라를 따라서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인가 어느 지파가 몇 명 어느 지파인가 이 사람들 다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핵심적인 사람이 3장 2절에 나오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수룹바벨이에요. 그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여호수아는 제사장이고 수룹바벨은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은 행정적인 지도자고 여호수아, 예수아는 영적인 지도자죠. 이 두 사람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성전 건축 역사를 이룹니다. 스가랴는 이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성전 건축 역사를 이룰 때 희망과 비전을 심는 그 예언서가 바로 스가랴서예요. 그리고 학계에서는 그 성전 건축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학계서고.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데, 자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4장으로 넘어가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4장 8절을 보십시오. 방백 루움과 서기관 심세가 왕에게 상소를 올려. 4장 13절에 보면 왕은 아시 없어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이 완공되면 저들이 세금을 안 낼 것입니다. 이 방백 루흠과 심세들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기득권자들이에요. 그 지역에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가면 자기들의 자리가 없어지고 자기들의 특권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이간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바사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간질 역사가. 느헤미야서에도 보면은 산발랏이 이간질 하잖아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살펴봤지만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서 뭐가 존재한다? 사탄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여기서도 성전을 새로 건축하고자 할 때 방해하는 세력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6장에 보세요. 6장에 보면은 이때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거든요. 다리오는 6장 1절에 다리오가 나오죠. 다리오는 누구냐면 고레스의 손자예요. 고레스의 아들은 캄피세스고 캄피세스의 아들이 고레스인데 이 다리오 이 고레스의 고레스 캄피세스 다리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다리오는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조서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간신배들의 그 상소를 받고 나서 중단시켰다고. 그래서 4장 24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됐지라 이렇게 나오죠. 중단됐다고. 근데 6장에 보면은 다리오가 어느 날 갑자기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는데 거기에서 무슨 기록이 나왔냐? 자, 6장 3절에 고레스 왕 원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 이르기를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기록을 발견한 거야. 자, 이 기록을 발견하게 하신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그 핵심 측근들의 교란 작전 때문에 성전이 중단되고 건축이 중단되고 이거 이루어질 수 없었거든요. 근데 누가 힘쓴 것도 아닌데 신기하게 어느 날 별장에서 놀고 있다가 역사책 한번 볼까 했는데 거기서 그 두꺼운 역사책 속에서 하필이면 고레스가 바사 왕국이 얼마나 넓은데 이스라엘은 조금만 소국에 불과한데 그 나라에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했던 그 서류를 딱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마치 일본이 별의별 뭐 독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지만 수천 년 전은 아니지 몇백 년 전에 무슨 기술을 보니까 독도는 조선 땅이다 기록을 딱 보고 이거는 틀림없다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통성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건축 역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건축 역사가 자 6장 15절에 보세요. 6장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로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세력이 다 물러가고 이제 성전 건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성전 건축의 건물만 지어진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해도 사상적인 것들은 아직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무슨 결심을 하느냐. 7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장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성경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을 몰라. 그리고 이 세대들은 전혀 신앙이 없어. 그래서 성전만 지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스라 성경학교를 개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응?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라고 그랬어요. 에스라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잃어버린 70년의 고리를 다시 연결시켜주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쭉 개혁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가 나타나냐면 9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또 이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9장 2절에 보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고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과 서로 섞이게 되었더라. 토속 그 잘 사는 지역의 갑부들 딸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물질이 좋은 물질이 있으니까 신앙이 없는데 그래서 믿음의 결혼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9장 2절에 보면은 이제 에스라가 기가 막혔다 그랬죠. 9장 4절 끝에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기가 막힌 거예요. 믿음의 결혼이 안 이루어지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하니까 히브리 말도 모르고 그러니까 성경도 읽을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분명한 방향을 주는 것이 바로 10장 10절하고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10장 11절 10절 11절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응? 이방 여자를 맞아들인 사람 다 쫓아내라고 분명하게 방향을 줬다고 끊어버리라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방 여인들을 쫓아내요. 그래서 이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싹 기록했어. 여기 18절 18절부터 43절까지는 연애 감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사람 명단 쫙 기록해 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게재를 한 거예요. 응? 근데 44절 보면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미 결혼해 가지고 자식까지 낳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야 됐어요.
이것이 니헤미야에서도 또 나오거든요. 자, 니헤미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니헤미야는 에스라는 학사 제사장이고 니헤미야는 평신도예요. 평신도 총독 출신인데 이제 성벽까지 다 중건하고 이렇게 했는데 성전은 덜렁 이렇게 서 있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 주변에 성벽을 쫙 쌓아가지고 성전을 보호하는 그 성이 있는데 그 성벽이 무너지니까 막 성전에 막 잡족들이 들어와서 막 난리를 쳐놓고 막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벽을 중건한 사람이 니헤미야예요. 그래서 이 니헤미야의 직업은 뭐였느냐? 거기 보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고. 왕의 술 맡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 주방장이 아니고.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왕들의 암살이 많았기 때문에 왕의 가장 최측근이 음식과 그 음료를 맡아요. 가장. 근데 이방인인데도 니헤미야가 그 왕의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는 걸 보면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 친척을 통해서 성벽이 다 무너지고 1장 3절에 보면은 성문이 불탔다 하는 소식을 듣고 한절이 금식하며 기도해가지고 왕한테 제가 돌아가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자기 나라 돌아가가지고 성벽을 짓겠다는데 누가 좋아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2장 4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마침내 돌아가서 이제 성벽을 짓습니다. 이 성벽을 짓는데 또 여기도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2장 19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센 다 누구죠? 이방인들이야. 이방인들이 토호 세력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성벽 중건 역사를 방해하고 막 암살 기도까지 하고 그렇게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4장 17절을 보세요.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 3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나오잖아. 이 인물들은 그 성벽 중건 역사에 동참한 이름을 전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매님들 이름도 많이 나오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이 있으니까 이들이 성벽 중건 역사를 어떻게 이루느냐. 4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한 손으로는 성벽을 짓는 일을 벽돌을 잡고 한 손에는 적들이 오며 싸우기 위해서 이제 무기를 들고 전천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마침내 얼마 만에 성벽이 중건되느냐. 6장 15절 보세요. 6장 15절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이루어졌다. 이 성벽 중건 역사가 14년 동안 방해 때문에 중단됐거든요. 그런데 니헤미야가 내려와가지고 두 달 만에 마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도 중건이 되고 성벽도 중건이 됐어요. 그래서 외형적인 것은 다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아직도 신앙적인 문제가 있어서 니헤미야가 에스라와 동역을 합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 에스라가 이제 니헤미야가 에스라를 세워가지고 적극적으로 성경 공부 운동을 시켜요. 8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뺄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성경책을 쳐서 이제 말씀을 읽으니까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낭독을 할 때 사람들이 다 울었다 그랬어. 은혜를 받고 말씀을 그동안 듣지 못하다가 말씀을 듣고 너무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9장 3절에 보면은 낮에 4분의 1은 자리에 일어서서 말씀을 듣고 낮에 4분의 1은 자복하며 회개하고 정말 대대적인 회개운동 부흥 역사가 이때 이뤄진 거예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에스라와 니헤미야죠. 에스라와 니헤미야가 합심해서 그 신앙의 부흥운동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 출바벨론 해가지고 제2성전 시대 다시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니헤미야가 뚝 보니까 어디로 넘어가냐면 13장을 보세요. 니헤미야 마지막 개혁 작업들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23절 11장 13장 23절을 보면은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못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 여기서도 뭐가 문제가 돼요? 자폰.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믿음의 결혼이 아니라 불신자들과의 자폰을 통해서 24절에 보면 자녀들이 방언을 하고 유다 방언을 못해.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 니헤미야가 책망을 하고 저주하며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버렸어요. 에스라는 보면 자기 머리털을 뜯어 뽑았다 그랬는데 니헤미야는 그 사람들 데려다가 그들의 머리를 뽑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27절 보면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어찌 용납하겠는가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하고 대대적인 개혁 운동을 벌이고 23절 28절에 보면은 산발락세
그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제사장의 손자가 산발에서 사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영적인 지도자의 아들 손자를 그 지역의 부신자 가장 돈 많은 재벌 2세가 결혼시킨 거예요. 응? 그 얼마나 이 그 시대가 결혼관이 타락하고 믿음이 없는 시대였는가. 그래서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책망을 하고 영적인 가치관을 분명히 하도록 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 에스더는 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에 이 하만이라는 아각 사람이, 아각은 이제 그 아말렉을 말하거든요. 이 사람이 왕한테 그 잘못된 상소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싹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금식기도를 해가지고 큰 위기를 극복한 내용이 바로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에스더 입장에 보면은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에스더가 부모가 죽고 그 모르드개가 수양딸처럼 키우는데 이 아하수에르 왕이 본래 자기 왕후가 와스디인데 와스디가 말을 안 듣니까 쫓아버리고 새로운 그 왕비를 맞이하는데 이제 그 왕비가 누가 되냐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근데 3장으로 넘어가가지고 이 하만이라는 거기 3장 1절에 보면 아각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사탄적이고 교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딱 꾸러 그 대문에 앉아있어가지고 전부 자기한테 절을 하도록 누구든지 모든 관리들이. 근데 모르드개는 신앙의 양심상 누구에게 절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버티고 있으니까 이 하만이 화가 나가지고 모르드개와 모르드개가 속한 이스라엘 민족을 싹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왕한테 상소를 했어요. 그때 사장에 보세요. 모르드개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고 사장 일절에 보면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대성 통과하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한테 가서 말을 해요. 자, 에스더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하냐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14사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그때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후일지라도 나가면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왕후 그 와스티 아니 저 에스더가 왕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어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시대였다고. 근데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갈 테니까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근데 신기하게 6장을 보세요. 이제 그때 그 아하수에르 왕은 이 하만의 말만 듣고 이 모르드개 나쁜 놈을 죽이려고 사형틀까지 만들어놨는데 6장 1절에 보니까 어느 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와. 이상하게 그래 테레비를 끊고 이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보기 시작하는데 그 일기책이 엄청나게 두꺼운데 갑자기 딱 폈는데 어디가 나오냐. 모르드개가 어느 날 2장 21절 한번 봐보세요. 모르드개가 왕을 시해하려고 했던 그 빅단과 데레스라는 두 사람을 왕에게 알려줘가지고 암살의 기회를 모면한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이 사건 기록이 책을 딱 폈는데 나온 거야. 이게 오연이겠어요? 어느 날 밤에 맨날 잠만 자던 왕이 잠이 안 오고 그 두꺼운 책을 폈는데 하필 펴진 책이 모르드개가 왕의 모살 계획을 알려줘가지고 왕의 생명을 살려줬던 그것이 딱 펴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자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더도 보면은 고레스 왕, 아닥사스다 왕, 아하수에르 왕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주관해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증건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보호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당시에 최고의 제국인 바사와 바벨론이지만 그 왕들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에스라도 기도의 사람이고 느헤미야도 기도의 사람이고 에스더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를 들으시고. 장소는 어디예요? 이방 땅이에요. 성전은 없어. 성전 입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해 드리시고 왕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큰 위기와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케 하신다. 그것을 전해주는 메시지가 바로
에스라, 니에미아, 에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이 모르드개를 불러라.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 상을 주려고 생각을 하는데 하면은, 아, 나를 왕위 주려나 보다. 그래서 큰 공적을 쌓은 사람을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하만이, 그 사람의 큰 상을 누리시옵소서. 그래? 그러면은 모르드개를 불러라. 그래서 이제 모르드개에게 상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완전히 이제 죽을 맛이죠. 7장으로 가면은 이제 에스더가 이 왕하고 하만을 초청을 아주 잔치에 초청을 했어요. 근데 하면은 이제 에스더가 자기를 잘해줄 줄 알고 갔는데 사실은 에스더가 이제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만입니다. 이 말을 하죠. 그랬더니 하만이 막 겁이 나가지고 그냥 그막 벌벌 떨고 있는 사이 아하수에르는 화가 나가지고 화장실에 잠깐 갔거든요. 그랬더니 하만이 막 두려워가지고 에스더 치마꼬리를 붙들고 막 벌벌 떠니까 아하수에르가 화장실 갔다가 돌아보니까 하만이 에스더의 치마를 붙들고 있으니까 이놈이 왕후를 겁탈하려고 한다고. 응? 7장 8절에 보면은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 나오자마자 이제 보디가드들이 하만을 까만 천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가서 죽여버리죠. 그렇게 해서 그 사단적인 하만을 모르드개를 달려고 했던 나무에 달고 모르드개는 나라의 둘째 치리자가 돼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이 위기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날을 부림절이다 이렇게 말해요. 부림이라는 말은 제비를 뽑나 그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날 죽일 것인가 제비 뽑았는데 오히려 그날이 구원의 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부림절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다 해서 부림절을 절기로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자, 그런 내용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66권 정경을 선택할 때 에스더를 성경 66권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끝까지 고민했던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하고 신약의 야고보서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러나 그 내면 속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역사를 나타내는 책이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성경에 편집이 됐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역사에 대한 얘기는 공부 다, 얘기 다 했어요,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포로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루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다가 타락해가지고, 다시 바벨론을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새 성전을 짓고, 새롭게 새 역사를 시작하는 것까지 내용이 다 끝났죠. 여기까지 우리가 다 공부한 거예요, 사실은. 역사는. 자, 그러면은, 엽기부터는 뭐냐? 엽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역사 기록이 아니에요. 역사 기록이 아니고 엽기부터 아가서까지는 시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아직 앞에 있었던 역사 속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선조들이 시를 지어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어려운 위기들을 극복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6권의 선지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서가 바로 그 선지서예요. 그래서 그 어디를 보시냐면은 우리가 어제 봤던 그 왕표 있죠, 왕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표를 보세요. 거기 보면은 왕의 이름이 쭉 적혀 있고 그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선지자의 기록이 있죠. 한쪽은 왕이고 한쪽은 선지자가 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요엘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어느 왕때 활약했는가 이게 쭉 나와 있어요. 이 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표를 쭉 보면은 어느 시대에 어느 왕이 있었고 어느 선지자가 기록되는 게다 기록돼 있어요. 여기 기록 안돼 있는 건 누구냐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안돼 있는데 거기 에스겔, 다니엘 밑에다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선지자들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직전에 활약했던 선지자고, 그 에스겔과 다니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가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쓴 선지자들이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새로 짓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독려하는 선지자가 누구냐? 학개와 스가랴예요. 그리고 말라기는 누구냐면은 이제 성전까지 다 지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고 십일조 제대로 안 드리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그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죄를 책망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욥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책에 욥기 한번 봐보세요. 책에 제3장 시가서 해가지고 시가서는 뭐냐? 욥기, 시편, 또 잠언, 전도서, 아가서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무슨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욥기는 무슨 내용이냐?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딜레마가 뭐냐면은 고난의 문제예요. 근데 욥기가 만약에 없다면은 사람들이 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욥기가 있음으로 해서 고난이 악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이 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진다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욥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욥기 보겠습니다. 욥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신실한 사람이고 욥기 1장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 큰 시련을 만나가지고 모든 소유물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도 완전히 이제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아내도 욥을 저주하고 또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찾아와서 네가 잘못해서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이 임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계속 아주 욥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그 말 자체는 근데 은혜는 있는데 마치 뭐라고 그랬죠? 오진한 그 의사가 잘못된 항생제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은 욥대로 화가 나가지고 니들 말 잘한다 그래 말 잘한다 그러면서 자기 변호를 막 해 그러면서 욥도 은근히 교만해지고 그런 쭉 내용이 계속 나오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38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런 욥과 욥의 친구들의 계속 말다툼이 계속 나오고 자 38장에 가면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냐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응? 네가 뭘 알아? 니들이 뭘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과 욥과 하나님이 욥과 모든 친구들 앞에 놓고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8장 4절에 보면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그리고 38장 16절에 보면 바다의 샘에 들어갔냐 깊은 물에 걸어봤냐 응? 25장 25절 보면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준 사람이 누구냐 누가 우레에 번개를 내렸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고 연한 표를 도단하게 한 자가 누구냐 응? 또 36절에 보면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탁의 슬기는 누가 주었으며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웠으며 누가 하늘에 물주머니를 기울였느냐 모든 삼라만상의 천하 민물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데 니들이 뭐 한다고 잘난 체 하냐? 응? 그렇게 하니까 이제 40장 4절에서 욥이 대답하기를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하면 안 돼. 한 말 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고난을 받는 사람도 고난을 받는 사람을 지켜본 사람도 한 말 하지 말아야 돼.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무슨 뜻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때로는 고난이 죄에 대한 심판인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고난이 꼭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인 경우만이 아니고 의인을 향한 하나님 연단인 경우도 있으니까 한 말 하지 말아야 돼. 본인도 막 그냥 뭐 이렇게 이런저런 변명과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 고난의 때에 잘 감당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욥이 이제 42장에 뭐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42장 5절하고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는데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고 내가 그동안 이런저런 헛소리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그 회개를 받으시고 이전보다 더 축복하셨다 하는 내용이 여기 10절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축복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욥기고, 시편은 시편이 굉장히 길죠. 시편은 이거는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떤 주제가 딱 한 가지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읽어야 돼요. 시편은 다윗만 쓴 것이 아니고 다윗이 한 50% 썼고 다른 사람들 이름 없는 무명인들의 시도 많이 있고 칼빈은 시편을 우리 영혼의 해부학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고뇌와 아픔과 슬픔과 찬양과 감사와 모든 마음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토로한 시가 시편이에요. 그리고 시편에는 저주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막 입에서 저주하는 소리도. 그러니까 어떤 때는 너무 힘들면 저주도 해야 돼. 그것도 하나님 받으세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무슨 성자라고 그냥 아까 욥기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면 다 쏟아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사람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으로서 이제 해결되도록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쭉 시편에 나오고, 그 다음에 잠언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책에 봐보세요. 잠언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지혜를 대조법을 써서 가르친다 그랬죠. 잠언이라는 말의 뜻은 경계하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 언어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과 후손들에게 경계하면서 쓰는 그 노래인데, 잠언은 대꾸로 많이 돼 있어요. 경건과 악인, 정직과 험담, 진실과 거짓, 이런 것을 대꾸로 얘기함으로써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이 잠언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씀 자체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로 넘어가면은 전도서는 설교라는 뜻이에요. 전도서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솔로몬의 설교입니다. 전도서는.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는 세상에 만족이 없고 하나님께만 만족이 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면은 허망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허무하고 허무하고 헛되고 헛되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지혜롭다. 인생의 한계를 얘기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아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가서는 무슨 내용이냐? 아가서는 겉으로 보면은 이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의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한 여인, 한 남자와 여인과의 사랑 얘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신부된 하나님 백성 사이의 사랑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랑도 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 아가서 제가 나눠드리는 책에도 보면은 중간쯤에 보면 1막은 만남, 2막은 관계, 3막은 위기, 4막은 해결 이렇게 있는데, 사랑의 단계도 처음부터 완벽한 것이 아니라 만나서부터 성숙해 이르기까지 그 구원과 결혼과 갈등과 성숙의 과정이 있다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 예수님 그리스도 영접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냥 마냥 하나님 나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어린 나이 단계에서 자꾸 넘어지고 문제도 일으키고 갈등도 있고, 그러나 점점 성장해서 성숙의 단계로 나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아가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들은 아가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영적인 신비적 연합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영적으로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함으로써 우리가, 왜냐하면 너무나 핍박이 많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감격 속에서 핍박을 이겨냈다고요. 그래서 아가서를 우리가 잘 읽으면 복음의 깊은 진술을 또 캐낼 수 있는 그런 비밀들이 있는 책이 바로 아가서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사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책에 보면 4장에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책망과 회복의 메시지, 서신서리, 선지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제 시가서를 공부했고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선지서를 다 끝내려고 하는데, 이사야,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은 대선지서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커, 등치가. 그리고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서라고. 왜냐하면은 작아요, 내용이. 근데 시기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서신서들인데 아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대하 드라마죠. 굉장히 웅장하죠.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요즘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그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는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멸망할 것이다 하것을 예언하고 멸망한 후에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올 것까지 다 예언을 했지만, 이사야가 사는 시대만 그때는 이제 멸망하지 하기 전이고, 에레미야는 이사야보다 100년 뒤의 사람이에요. 에레미야는 직접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에레미야예요. 그러니까 훨씬 어떻게 보면은 현장감 있게 기록된 책이고, 에스겔은 전반부는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서 왜 멸망하는 것을 본 것을 썼고, 그 다음에 절반의 뒷부분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주신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어떤 회복 역사에 이룰 것인가 하는 책을 쓴 것이 바로 에스겔이고, 다니엘은 이제 포로로 끌려간 뒤에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써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큰 소망을 발견하게 됐는가 하는 내용이 다니엘서이고, 그 다음에 호세아서는 이제 중간중간에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들입니다. 근데 이 16개의 메시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반부는 대부분 책망의 메시지고 후반부는 전부 희망의 메시지예요. 전반부에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아주 날카롭게 막 책망을 해요. 근데 책망과 야단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 주로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사야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는 우리가 쭉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고, 이사야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책망에 대한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는 대부분 시인데, 이사야 중에서 6장부터 8장까지 하고 36장부터 39장까지만 스토리예요. 이사야 6장은 무슨 스토리예요? 이사야가 성전에 갔다가 천사들을 보고 부르심을 받는, 입술을 정결케 하고 누가 나를 보냈고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한 그 소명장이 바로 6장이고, 그 다음에 7장부터 8장은 무슨 내용이죠?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 의지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제 아수르 왕한테 가서 아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오히려 심판을 당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 바로 6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라고. 그 아하스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그 히스기야 왕이 똑같이 아수르 왕한테 침공을 당하는데 36장부터 38장까지 보면 어떻게 하죠? 자기 아버지 아하스와 똑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보내서 18만 6천 명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다. 그리고 쳐들어온 산헤립은 자기 땅에 돌아가가지고 자기 신전에서 자기 두 아들에서 암살을 당했다 하는 내용이 36장부터 38장까지 나와. 그리고 39장, 38장은 이제 그 질병 가운데서 나음받는 내용이고, 39장은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내 탕고를 다 보여줘가지고 교만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겠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6장부터 8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36장부터 39장만 스토리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시예요. 시예요. 시. 근데 이 두 가지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하스 이야기하고 히스기야 이야기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 얘기예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략을 당해서 망했고, 그 아들 히스기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위기로부터 구출해 주셨잖아요. 그 두 가지 스토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을 것이요, 듣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 얘기라고.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계속 반복된 얘기예요.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사야에 나옵니다. 자, 이사야는 우리가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건너뛰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100년 뒤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100년 뒤의 사람인데, 이사야는 부름받은 내용이 몇 장이 나오죠? 6장이 나오죠?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내용이 1장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장. 거기 보세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나는 아이라 말할지를 모른다 이렇게 그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가 이 말씀했죠? 제자성회 때 이거 했나요? 잊어버렸습니까? 네, 했죠.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스에다 주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 예레미야를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고자 하나님께서 모태부터 택했는데 하나님의 그 소명을 예레미야가 영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자 여러 나라와 왕국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할 것이다. 자 파괴적인 것들은 몇 번 나오죠? 네 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적인 것은 두 개. 건설하고 심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죄악된 세력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건설하고 심어야 되니까 이 막중한 일을 이제 예레미야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쭉 어떤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은 죄가 뭔가 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죄의 근본이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몇 장을 보시냐면은 7장으로 가겠습니다. 7장 7장 3절을 한번 봐보세요. 7장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문제가 뭐냐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 이거예요. 어디하고 비슷하죠? 사무엘서에 언약궤 들고 나가서 전쟁터에서 이기려고 했던 홈리와 비나서 똑같아. 그러나 언약궤 들고 나가서도 졌어요. 그들은 죽임을 당했고. 그죠? 언약궤가 이긴다고 하나님 함께 하신 게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성전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말을 믿지 마라. 히브리 문법에는 이 두 번 말하면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세 번이나 나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 하지 말라. 이 세 번 반복되는 것은 몇 번 안 나오는데 이사야 6장에 뭐가 나오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요. 거기서도 세 번 나오죠. 예수님은 주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두 번 되게 했거든요. 세 번 한 적은 한 번도 없어. 근데 여기서는 세 번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하는 말은 제발 성전 의지하지 말고 응? 거기 3절에 나온 것처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응? 회개하는 삶을 살라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자라는 표지만 갖고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큰 눈물로 기도하죠. 그래서 9장 1절을 보세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메시지를 전하는데 백성들이 안 들으니까 너무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9장 1절에 보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물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이스라엘 여야 주야라 울리다. 그래서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다. 그냥 눈물로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판이 어땠는가? 17장 1절 한번 봐보세요. 17장 1절. 17장 1절 보면은 유다의 죄는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에 뿔에 새겨졌다. 죄가 얼마나 심하든지 금강석 철필이 뭐죠?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로 기록할 정도로 이렇게 죄가 심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20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니라. 거기 실제로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나 예레미야를 조롱하니까 종일토록 나를 조롱함으로 말미암아 이 메시지를 전할 의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만하란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는데 마음이 막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막 속에서 불이 날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 없다. 우리가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 아무리 양들이 말씀을 잘 안 받아들이고 반발하고 금강성 철필로 노드 이마로 무장하고 그렇게 반발해도 우리는 우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 없나이다.
사도 바울 그런 말 했죠.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이런 마음에서 막 불붙는 듯한 마음으로, 그래서 에레미야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3장 18절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23장 18절. 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게 참 유명한 말인데,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회의, 천상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레미야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천사들의 회의에 인터 모임에 참석해서 그 소식이 있으면 다 알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상회의,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비밀들을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가 감히 청와대 강요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하물며 하늘의 천상회에 어떻게 참석합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그 하늘의 천상회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아낸다고.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가운데서 죄를 범해서 결국은 멸망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도 무너지고 다 멸망하지만,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가 언약이 없어지잖아요. 그 언약을 어떻게 하시는가? 3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31장 33절. 33장 32절과 31장 32절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자, 31장 32절 33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꺼뜨렸음이라. 여호와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은 어디를 말하죠?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언약, 돌판에 새겼죠.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첫 결혼의 그 언약이었다고. 근데 이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언약을 깨뜨렸다 그랬어요, 스스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아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쉽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그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돌판에다가 언약을 새기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새긴다? 마음판에. 마음판에 언약을 새기겠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내일 배우겠지만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너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 마음판에 새긴 새 언약이 바로 여기서 이제 근거를 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그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약이 취소되지 않고 언약이 깨어지지 않기를, 언약을 깨뜨린 사람은 우리인데 그 언약을 싸매고 회복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돌판에 쓰는 걸 안 되니까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39장에 보면은 멸망을 합니다. 멸망하는 장면이 39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시드기야 제9년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39장 6절을 보세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이고, 또 7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눈을 빼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옮겨갔더라. 그래서 에레미야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열방국도 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고, 어디로 넘어가냐면 5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에레미야 52장은 어디와 똑같냐면요, 열왕기야 24장과 똑같아요.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래서 열왕기의 저자가 에스라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그 내용이 나왔죠. 응? 근데 에레미야에도 보면은 5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시드기야가 나중에 멸망당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52장 끝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마지막에서 읽었던 내용이 나오죠.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갔는데 바벨론의 에일 무로닥 왕이 이제 감옥에서 여호야긴을 풀어서 자기 왕에다가 앉혀놓고 이제 죽을 때까지 먹게 하였다. 이런 내용이 열왕기 내용 똑같죠, 에레미야하고. 그래서 열왕기 상하고 에레미야는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적을 하는 학자들이 근거를 마련한 걸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마지막 왕이 죽임을 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갔더라.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자, 그 다음에 에스겔. 예레미야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을 당하게 되는 곳에 대해서 그 슬픔을 노래하는 책이 바로 예레미야가고 그 다음에 에스겔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은 무슨 책이냐? 에스겔은 아까도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한 책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나오죠. 근데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고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는데 누가 먼저 끌려갔을 것 같아요? 에스겔이 먼저 끌려간 게 아니고 다니엘이 먼저 끌려갔어요. 그게 한번 봐보세요. 에스겔 1장에 보면은 에스겔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야긴 때라 그랬죠. 그러나 다니엘 1장에 보면은 여호야김 때라 그랬어요. 여호야김이 여호야긴의 아버지거든. 그러니까 다니엘이 먼저 끌려갔다고. 근데 왜 에스겔이 먼저 나오는가? 그것은 이제 다니엘서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그 계시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뒤로 배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대적으로 이렇게 그 배치된 것이 아니고 토픽별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좀 시대 연대기하고는 조금 다르게 편집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쨌든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3장 1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3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나님 말씀을 입에다 삼키고 그 말씀을 가서 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분석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무조건 입에다 넣고 삼켜. 그러면 3장 3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 창자에 채우니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 꿀과 같더라. 하나님 말씀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년 수양회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소가 풀을 일단 삼켜가지고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하면서 그 맛을 음미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에 보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굉장히 리얼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자 8장 어디를 보냐면은 10절을 한번 봐보세요. 10절에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어디를 들어가 봤더니 거기가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10장에 10절에 보니까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벽에 그려놨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성전에는 여호와의 기명만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가증한 모든 곤충들, 짐승들을 다 그려놨어. 이거 뭐 이방 종교가 된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방 종교의 막 벽보들을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에다가 사찰왕성 막 붙여놓고 부처님 막상 갖다 놓고 완전 혼합화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종교 영적인 지도자 장로가 70명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막 헛소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고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였더라.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태양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성전을 등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이방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성전을 향해서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도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었고 기도를 했는데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성전을 등지고 오히려 태양을 향해서 절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죠. 세상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와가지고 연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목탁 두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라 얼마나 하나님이 가증하겠습니까. 그래서 17절에 보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느냐. 그래서 18절에 보면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영적인 간음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16장에 나와요. 16장 한번 봐봅시다. 16장에 보면은
16장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2절 보면은 너희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능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왔을 때 그들은 정말 피투성이 어린아이와 같은 발짓하던 그런 참 사람들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그런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아가지고 구원하셔서 이제 신랑이 되셔가지고 계셨는데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음란을 행하고 이제 그 26절에 보면은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을 하고 심히 음란히 행하며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좀 그 애굽을 신랑으로 외간 남자로 생각하고 쫓아가서 바람을 피운 것으로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그들과 놀아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박한 내면을 지금 질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쭉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3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37장 14절 한번 봐보세요. 37장 말씀이 유명한 마른 뼈 비유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마른 뼈같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뼈다귀 산더미같이 뼈다귀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처참하게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장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그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는데 어느 정도로 살아나게 하느냐. 10절에 보면은 곧 살아나서 일어나 뭘로 된다? 큰 군대가 될 것이다. 응? 뼈다귀가 돼 있는데 마른 뼈가 됐는데 그 뼈다귀가 일어서는 것도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은 거기에 심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갗이 붙고 또 혈관이 들어가서 피가 돌고 그다음에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큰 군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바벨론을 포로 삼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서 큰 여호와의 군대가 돼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한다 이렇게 말했다. 어제 제가 잠깐 읽을 때 빼먹고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노예 백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하나님 편에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영적인 군사들이에요. 여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군대라고 표현했다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그러죠. 신약에 가서도. 왜?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 사단의 빼앗긴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군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의 스피릿을 가져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조금 많이 보여주시면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군대로 큰 군대로 일어나는 날. 그래서 우리가 2011년에 다들 우리가 처한 곳에 군대와 같이 일어나가지고 이 대적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장 이후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41장부터 46장까지는 성전 얘기예요. 성전의 동쪽 문이 어떻고 바깥들이 어떻고 북문이 어떻고 문짝은 어떻게 되고 제사장 방은 어떻게 되고 이런 성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46장까지. 자, 우리가 출애굽기도 보면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성막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이 같이 연합하여 사는 신방, 응? 교제의 장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성막, 성전에 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결국 뭐가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된다고. 그것은 건물에서의 성전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아까 성전 세워진 거 공부했죠. 근데 그 에스라서에 보면 제가 건너뛰었지만 성전이 너무나 초라해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 막 울었다 그랬어요. 세상에 이것도 성전이냐. 그러나 건물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진다. 사실은 그래서 제2성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게 되는 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헤롯의 성전을 쓸어버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셨던 그 성전 바로 자기 자신 성전이죠. 그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성전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가. 47장을 보겠습니다.
47장 1절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점점 물이 나오죠. 이게 이제 생명수와 성령을 가리키는데 이 물이 3절에 보면 발목을 적시고 4절에 무릎을 적시고 허리에 차서 그 이제 막 사람들이 헤엄친다 그랬습니다. 이건 바로 성령 충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다가 점점 올라와서 나중에는 막 헤엄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래서 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7절에 보면 나무가 심이 많아지고 바닷물이 막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새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 약재료는 모든 만병을 통치하는 약재료가 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영향을 거제하며 삶을 살면 병이 나온다고요. 질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약재료가 돼서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고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한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성전의 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 근데 그 성전이 누구를 가리킨다고? 예수님.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 공급되어 주시는 한량없이 쏟아져 나오는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성전의 회복, 우리 신앙의 회복, 또 이러한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다니엘은 3대에 걸쳐서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아주 명석한 사람이죠. 근데 다니엘서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왕들의 꿈도 알아맞히고 꿈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이루어질 계시록의 모든 내용까지 다 내다본, 그래서 계시록을 아니 다니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처음부터 결단을 했어요. 무슨 결단을 했느냐? 무슨 결단을 했습니까?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 왕의 포도주로 자기를 괴롭히지 않기라 결심을 했다. 이방의 재물의 재단에 올려진 것으로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자 자기를 자기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간직하고 애를 쓴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어제 여호수아서도 배웠지만 민수기에도 배웠지만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수치를 굴러가게 할례를 행하고 죄를 제거하는 생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처음부터 다니엘은 딱 죄악된 것들을 끊고 자기를 거룩하게 간직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1장 17절에 보면은 학문의 은사를 주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20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술사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를 깨닫는 큰 지혜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왕의 이정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이제 신기한 모습이 막 나타나죠. 그래서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옷이고 그 종아리는 쇠고, 근데 나중에 뜨인 돌 하나가 와가지고 탁 던지니까 그 큰 상이 다 깨져버려.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가? 그것을 이제 꿈의 내용도 알아맞히고 꿈도 해석하라 이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꿈을 말해주고 해석하라 그러면 좋은데, 근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이해가 돼. 와서 꿈을 해석했는데 그 해석이 맞은지 틀린지 어떻게 알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꿈도 알아맞히라 이거예요. 근데 그 꿈을 알아맞힌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하기를 2장 88절 보세요. 내가 알아맞힌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음모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응?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비슷합니까? 요셉. 창세기 요셉이 바로의 꿈을 알아맞힐 때 내가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로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요셉과 이 다니엘이에요. 요셉과 다니엘은 별로 또 죄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평신도로 생활하면서도 그냥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꿈의 내용은 뭐냐? 처음에 순금은 바벨론을 가리키고 가슴에 은은 바사를 가리키고 넓적다리 노슨 헬라 나라를 가리키고 나머지 종아리 쇠는 노마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지만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가 정복할 것이고 그 다음에 헬라가 다스릴 것이고 로마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 왕국의 변천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에 뜨인 돌이 탁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모든 제국들을 다 무너뜨리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예언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뜨인 돌이 반석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서는 그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 절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 속에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느부갓네살이 무슨 고백을 해요? 3장 28절 한번 봐보세요. 3장 28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며 그에게 절하지 않는 정도로 구원하셨다. 오히려 이방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기도에도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에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오히려 능력을 발표하셔서 이방의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는 역사를 이루신다. 자기 백성이 타락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기 백성들 다 타락하니까 이방 여인 라합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다음에 사장에서도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자기가 교만해져서 나중에 풀을 먹게 될 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고, 5장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서도 이제 벨사살이 막 그 축제를 벌리고 있는데 막 손이 나타나가지고 메네메네 데벨 대겔 우바르신다. 5장 25절을 보면은 이제 네가 무게를 달아보니까 무게가 안 나간다. 그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인데 그 꿈을 해석하자마자 벨사살이 죽고 마침내 이제 다리오 고레스가 그 바벨론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의 아들이 누구? 캄피세스. 캄피세스의 아들이 누구? 다리오. 그래서 6장에 보면은 그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자, 보면 바사 왕. 고레스는 안 나오고 다리오로 바로 나와요. 다리오 왕 때 사람들이 이제 시기해가지고 총리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로 집어넣는데 거기서도 6장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세 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사자 입을 막으셨다 하는 내용이 6장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6장에서 나온 것처럼, 6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하늘을 향한 기도의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하늘과 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거야. 하늘과 우리가 직통 라인이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사자 입도 막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문이 닫히는 것이 가장 큰 저주다. 기도의 문이 열려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제일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기도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기도가 되지 않는 것.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냉랭하고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오랫동안 문을 닫아놓으면 녹이 슬어가지고 문이 잘 안 열리는 것처럼 문도 자꾸 열어야 금방 열리지 내 마음의 문이 하나님께로 닫혀있으면 열리기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기도의 문이 항상 열려있을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의 문을 열어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비밀을 이런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에게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12장에 보면은 이제 이 모든 비밀들을 12장 4절에 보면은 그 잘 봉함하고 간수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 오른 대로 돌아오게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이킨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간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든지 자기 땅에 있는 사람이든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자, 대선지가 끝나고 소선지 호세아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호세아서는 거기 아까 저기 한 표를 봐보세요. 왕들의 표, 왕들과 선지자들이 있는 표를 한번 보면은 호세아가 어느 시대 사람인가 나오는데, 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남유다 사람입니까? 그 표를 보세요. 열왕기서 다음에 있는 표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엘리야, 엘리사 다음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죠. 요아스 시대에 북이스라엘 시대에 그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자, 호세아는 사실은 그 호세아만큼 힘든 선지자로서 산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음란해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가서 창기하고 결혼해라. 그렇지만 그 여자는 계속 또 집 나가서 또 바람 피우고 그럴 것이다. 그럼 또 데려와서 또 살아라. 자신답게 살아라. 세상에.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니면서 전해라 그랬어요. 예수계란때는 똥을 불태워가지고 거기다 밥에 먹고 살아라 그랬어요. 호세아는 창기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신 낳고 살아라 그랬다고. 참 하나님이 좀 힘드셔 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정신 차리도록 하려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진짜 호세아가 창기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했겠는가, 이것이 비유적 설명이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육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이제 여실히 보여줘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음란함이니라. 음란, 계속 음란한.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한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4장 6절,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산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여기서 지식은 구원의 지식을 말하고 결국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처럼 처참한 결과를 가져가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내용이 바로 호세아 내용입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7장 4절에 보면 그들은 가늠한 자와 과자 만드는 자 위에 달궈진 화닭같이 되었다. 우리가 화닭에다가 밀가루를 얹어놓으면 빨갛게 달아오르잖아요. 그것이 마치 발전기에 그 짐승들의 막 그 교미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다가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얼마나 죄짓고자 막 안달인 눈이 빨갛게 되어있는. 또 8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아 너는 혼합되니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그 우리가 호빵 호떡 같은 데 보면은 어떻게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뒤집어야 돼. 후라이 같은 경우도 그러자면 한쪽이 타버리잖아요. 근데 뒤집지 않는 전병이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겉으로는 신앙을 잘하고 막 영적인 같은데 속으로는 완전히 타져가지고 쓸모없게 된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질타하시는 내용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이 쭉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 1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장 8절. 자,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자, 여기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뭘 가리키냐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철저히 심판하시고 버리셨잖아요. 그러나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버릴 수가 없다. 네가 나를 버리고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향한 마음이 불붙듯하다.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죄를 쳐서 예를 들면 감옥에 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잊어버립니까? 오히려 그 자식을 안타깝게 사모하는 마음이 막 불붙는다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무조건 심판을 때문에 진노의 불이 붙은 마음만이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불붙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불구덕이에 자기 자신을 내던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러니까 그 아이러니를 십자가로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어떻게 하기로 원하시는가. 14장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14장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느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모든 죄악된 것을 다 고치고 사랑하고 다시 품으시겠다 하는 마음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자, 요엘서는 무슨 내용이냐. 요엘서는, 요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남유다 선지자예요? 그거 펴보세요. 남유다 선지자죠? 네. 아, 거기서는 북이스라엘로 나왔어요? 아,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제 북이스라엘 선지자를 호세아, 요나, 요아스, 아모스, 되게 이제 호세아, 아모스 두 사람을 대표적인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보는데, 요엘은, 그것을 왜 그렇게 봤을까? 대체적으로 남유다로 보는데, 하여튼, 근데 이제 요엘 선지자는, 여기는 이제 표에 지금 요아스, 아마시아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 텍스트에는 누구 시대에 선지자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죠? 1절에 보면 부두의 아들이라고 나오지 어느 시대에 활동한 내용이 안 나와. 근데 이제 보통
그 많은 학자들이 대다수의 학자들이 남유다의 왕 요아스 시대에 활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요엘서를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 정황상 특히 이제 메뚜기 재앙이 요아스 시대에 있었대요. 대 그 메뚜기들의 재앙이 그걸 근거로 얘기하긴 하는데 뭐 다르게 볼 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요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강대국들이 와서 다 메뚜기가 그냥 싹 훑어버리시듯이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새 영을 부어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하는 내용이 요엘서 내용이에요. 자 거기 보면은 1장 4절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만 알고 있지만 근동지방에는 메뚜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우리도 그 믹서기 보면은 처음에는 거칠게 갈고 나중에는 가늘게 갈잖아요. 마찬가지로 메뚜기 중에서도 처음에 팥중이 한번 싹 훑어먹고 나오면은 그 다음에 더 가는 이빨로 메뚜기가 싹 먹고 그 다음에 더 가는 이빨로 느치가 먹고 황충이는 싹 쓸어 먹어버려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강대국들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많은 심판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이제 2장에 나옵니다. 거기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문하시는가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하신 목적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어떤 구원을 이루시는가. 자 우리가 2장 28절 유명한 말씀이죠. 2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네, 여기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말세의 때에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인데 너희 젊은이들은 꿈을 꾸는 이상을 보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성령을 통한 구원의 역사, 회복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모스는 어느 시대의 바보세요? 표에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쯤에 있었던 그 선지자죠. 근데 이 아모스 시대에는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산 여로보암 2세의 끝줄기 그 시대의 사람인데 너무나 그 부익부 빈익분이 심하고 아주 강포와 또 부정이 심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얘기하는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인데요. 아모스는 원래 남유다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직업도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들을 치던 목자였어요. 직업적인 제사장이 아니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도 타락하니까 남유다에 있었던 그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한 사람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그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했는가 거기 보면 3장 2절 한번 봐보세요. 3장 2절에 3장 15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3장 15절 15절 보면은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얼마나 부유층들이 당시에 부패했냐면 여름궁전 따로 있고 겨울궁전 따로 있고 그 궁전은 상하로 상하 알죠? 코끼리 그 상하로 치장하고 장식물을 만들 만큼 타락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대국 등을 통해서 사자가 찢음같이 철저하게 찢어버리겠다 하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4장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10절에 보면 전염병 그리고 11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 같이 무너뜨려버리겠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5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산다. 이것이 모든 선지서의 사실 핵심 메시지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면 다시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그 다음에 5장 14절에서도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15장 15절에서도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또 24절에 보면은 오직 정의를 물처럼 공의를 마르게 하는 강처럼 옛날에는 정의를 강물같이는 공법을 흐르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신앙적인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회복해야 된다고 정직함과 공의로움을 회복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기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4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9장 4절에 보면은 9장 11절, 9장 11절에 보면은 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예적같이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는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요즘 유명한 그 가스펠 그룹 이름 다윗의 장막 그 나오잖아요. 다윗의 장막 회복한다 그런 측면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항상 선지자는 끝에는 희망으로 나와요. 희망으로. 자, 오바댜. 오바댜는 뭐냐?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 일자를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에돔의 누구 손이죠?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근데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굉장히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 에돔은 그 깎아지른 바위 틈에다 도시를 건설해 놓고 산적 짓을 해가지고 벌어먹고 살았다고. 자기들은 일도 안 하고 이제 지나가는 상인들 막 그 이제 막 강탈해가지고 그 이 그것으로 먹고 사는. 거기 보면은 3절에 보세요.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에서 끌어내겠느냐 한다. 그러니까 이 에돔은 바위 틈에다가 자기 도시를 건설했어요. 지금도 이 페트라라는 유명한 유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얼마나 정교한 바위 틈에다가 도시를 건설해놓고 높은 데 있으면서 감히 우리를 당할 자가 누구냐. 응? 감히 당할 자가 없죠. 그렇게 교만했다고. 독수리처럼 막 날아오른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오바댜를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아니,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21절을 보세요. 제일 마지막 오바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돔 에서의 산에서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때는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오히려 나중에 말이되는 시온을 높이시고 에돔을 멸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나서.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백성들에게 가서 니누에에 가서 아수르의 도시 그 수도인 니누에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요나에게 명령을 내려요. 근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지독한 백성인가 제가 한번 얘기했죠. 산 사람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뼈를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그 옆에서 잔치를 벌린 사람들이 아수르 백성들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의 입술에다가 갈고리를 끌어서 빨가벗겨서 포로로 끌어간 백성이 아수르 백성들이요. 그런 아수르 백성들에 가서 구원의 복음을 증개해가지고 구원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죽었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못하겠다. 그 사람들 왜 구원하냐. 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구원하기 원하신다 하는 말씀이 요나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처음에 이제 그 말씀 영접하지 못하고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2장 보세요. 2장 7절에 보면은 이제 뱃속에서 회개를 합니다. 2장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비로소 물고기 뱃속에서 피곤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죠. 그래서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가서 이제 하루 동안 다니면서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다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외쳤는데 크게 안 외치고 무너지리라 회개하지 마 이렇게 이제 원치도 않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냥 믿고 금식하고 선포하고 그냥 짐승들까지 배옷을 입고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 메시지 듣고 회개하면 기분 좋아야 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요나가 4장 1절 보니까 심히 싫어하고 성을 내서 막 그냥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사람들 구원하냐고 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해가 막 뜨거워지니까 이제 요나가 방농굴 밑에 들어가서 방농굴 때문에 해를 가리우고 좋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방농굴을 딱 없애버려. 그랬더니 이제 요나가 에이 또 이렇게 방농굴을 없애냐고 막 8절에 보니까 응? 나 차라리 죽을란다고 그랬더니 야 이놈아 너는 박농굴 하나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이 12만 명인데 그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이 11절 말씀으로 딱 끝내버리죠. 요나서는 하나님의 퀘스천으로 딱 끝내. 요나가 그때 그 뒤에 어떻게 했더라 모르는 내용 안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 마음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사실은 니느웨 백성들만 그렇게 악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50보 100보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악하기로 따지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끝이 보입니다. 이제 그죠? 자 미가서, 자 미가서는 어디 보세요. 이사야 시대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예요. 이사야서는 주로 영적인 죄를 많이 책망했다면은 미가는 이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인 불의함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은 미가서, 아 미가서 2장 2절을 보세요. 얼마나 이들이 타락했는가. 시작.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 집과 사람과 그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 가진 자들이 약자들을 약탈하고 막 강탈하고 이러한 너무나 죄악된 모습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막 백주에 술을 마시고 막 11절에 보면은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거짓말하고 이런 그 술취함에 타락된 모습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3장 2절하고 3절을 한번 봐보세요. 3장 2절하고 3절을 보면은 너희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 살을 뜯어먹었다. 이사야서는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했다는 표현을 썼죠. 미가서에서는 가난한 자의 가죽을 벗겼다. 이렇게 오늘날도 그래요. 가진 사람들 보면은 진짜 막 가난한 사람들 가죽을 벗겨먹을 정도로 악한 어떤 장관은 막 쪽박촌에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가난한 자 내몰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아요. 어느 시대나 보면.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가. 7장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7장 18절부터 한번 끝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타락한 이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에서 던지시나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경제적으로 불평등하고 사회적인 악이 난무하는 이 시대를 반드시 심판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19절에 나온 것처럼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다시 건지시고 그들의 죄는 어떻게 한다고?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훔이죠. 나훔은 무슨 내용이냐면 니느웨에 대한 심판 얘기예요. 아까 요나서가 니느웨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선지서였잖아요. 그러나 또 그 니느웨 아수르가 너무나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또 얘기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그게 한번 봐보세요. 니느웨가 어떤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강대국들을 통해서 아수르가 누구한테 멸망해요? 바벨론한테 멸망하잖아요. 그 멸망당하는 장면을 3장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동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이렇게 하면서 무수한 시체들이 막 넘어지고 이거 이제 다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아수르를, 니느웨를 다 멸망시킬 것이라는 내용이죠. 그 이유가 뭐냐. 사절에 보면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하고 그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워하고 마술로 여러 나라를 미우겠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주 잔혹해가지고 약소국들을 막 짓밟은 그 죄도 크지만 또 큰 죄는 이러한 거짓된 이방 종교를 막 퍼뜨려가지고 미혹했던 그런 죄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은 너희의 치마를 걷어올려 부끄럽게 하겠다. 너희들이 자랑거리는데 나중에는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거기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들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 중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나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라 아니더냐. 그동안 아수르 왕과 아수르의 지도자들이 약소국들을 막 짓밟고 막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그들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를 받았던 나라들이 잘한다 잘한다 잘됐다 잘됐다 막 손뼉을 칠 거 아닙니까? 예, 전세가 역전된다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자, 하박국은 무슨 내용이냐? 하박국은 어디 선지자죠? 거기 봐보세요. 남유다의 선지자죠. 근데 하박국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박국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방 나라 악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퀘스천이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3절 한번 봐보세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박국 1장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말 속에 은근히 보면 하박국은 자기 백성들 그래도 이방인들보다는 의롭지 않느냐. 근데 왜 악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가만히 있느냐.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장 4절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응? 거기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라. 응?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때가 있을 것이다. 응? 그래서 2장 14절 보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 인지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응? 결국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3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도록 여기서 부흥은 회개를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시도록. 그래서 이 하박국이 퀘스천 가운데 있다가 어떤 답을 하게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3장 17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바다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약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고민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나에게 현재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겠다 하는 결단으로 하박국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스바냐는 어느 시대의 선지자예요? 남유다 시대의 그 요아스 시대의 선지자죠. 스바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변함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책이 바로 스바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는 잘 아는 말씀이 3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하고 제일 마지막 20절을 보면은 너희를 모으리라.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으리라. 이 스바냐도 전반부에서는 범죄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모으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계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왕들 사이 때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 학계와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활동한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는 안 나옵니다. 학계는 엄격히 말하면 에스라 시대와 똑같아요. 아까 에스라에서 우리가 배웠죠. 에스라 시대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자기 백성들이 그것을 핑계로 자기 집을 짓고 있을 때 학계와 스가랴가 가서 이제 그 백성들을 도와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전 건축 역사를 이루도록 독려한 사람이 바로 학계와 그 다음에 누구죠? 스가랴예요. 거기 한번 볼래요? 에스라서 5장 1절에 나옵니다. 구약 716페이지 보면 거기 에스라서 5장 1절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예언하니 이렇게 나오죠. 학계와 스가랴가 바로 에스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라서 5장 1절 거기 나오죠. 자, 학계서 보면은 자, 학계서 보겠습니다. 자, 그 8절에 보면은 이제 성전 역사가 중건되었을 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지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너희 집 짓지 말고 성전 건축 역사에 먼저 힘을 쓰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마침내
이들이 회개하고 이제 성전을 건축한 일에 힘을 쓰게 되죠. 이때 활동한 사람이 1장 14절에 보면은 유다의 총독 누구? 스룹바벨. 그리고 제사장 누구? 여호수아. 예.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와 그다음에 행정적인 지도자 스룹바벨이 힘을 합해서 이제 일을 서둘렀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마침내 예, 전 공사를 해 가지고 성전 건축 역사를 다리오 왕 제2년 예, 이때 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학계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위로합니다. 2장 4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 자다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야. 에스라서에는 예수아로 나왔죠. 예수아. 여호수아로 안 나오고 예수아나 여호수아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라. 왜냐하면 아까도 나온 것처럼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강해야 돼. 강하고 담대해야지 성령을 중역사를 이룰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성령을 중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내용이 바로 학계서고, 스가랴서는 학계와 똑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예, 스가랴서는 사실 성경에 제일 어려운 책이 스가랴서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예,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8절 보면은 이제 성전 건축 역사를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까지 내다보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메시아 예언이 3장 8절에 있어요.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려니. 여기 옛날 성경에서는 순이라고 나왔어요. 순, 싹. 그래서 CCC는 순모음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싹 순은 어디 또 나와요? 이사야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서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런 또 우리가 이번 주에 볼 여호수아 이사야 53장에 마른 땅에 나온 연한 순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구원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며 능력으로 되지 않냐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으로 모든 구원의 역사 성전 건축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스가랴서에 대한 쭉 내용이고요. 이 정도 하면은 알겠습니다. 스가랴서는 나중에 제가 주일 예배 메시지로 한번 쭉 나가고자 하는데 자 마지막 그 스가랴서 그 저기 뭐야 이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봐보세요. 이 스가랴서 14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회복되어질 때 모든 나라들이 다 이제 여호와의 산으로 우리 이사야 2장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예배드리러 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말을 끌고 오는데 말 방울에다가 여호와의 성결이다 이렇게 달고 와. 원래 출애굽기 보면은 제사장의 머리 이마에다가 여호와의 성결이다 이렇게 쓰라 그랬죠. 근데 이제 이방인들이 올 때는 그 말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다 이렇게 달고 온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자가용 옆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다 다 표를 붙이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만방에서. 이것이 이사야에서도 그대로 또 나와요. 마지막 말라기. 말라기는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선지서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사는 기간 동안에 그들이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성전 짓고 에스라가 성경 가르치고 대대적으로 개혁운동을 해서 좋아질 줄 알았는데 막상 그들의 삶에서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요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헌금 드리는 문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문제, 그것에 대해서 질타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말라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거기 보면은 3장 8절 한번 봐보세요. 3장 8절. 1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않냐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약하지 않냐느냐. 응? 너희 총독에게 이것을 드려보라 그들이 기뻐하겠냐. 응? 총독한테 세금 낼 때는 종국 갖다 주면서 하나님께 헌금 낼 때는 째발이 병신 절름발 이런 거 갖다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는가 이것에 대해 책망하시면서 이제 3장 8절,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8절부터 10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십일조를 참고해 두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였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는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보라. 응? 예. 하나님께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고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뭐다?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면 십일조를 보면은 메뚜기를 금하고 토지수산을 없애지 않게 하시고 밭에 포도열매가 넘쳐나고 또 그 땅이 아름다워지고 복에 복을 더할 것이다. 이 말씀 어디 나왔어요? 신명기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죠? 신명기 6장 말씀과 28장 말씀이 그대로 나온 말씀이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2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내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 길을 이제 예비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짜잔.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을 끝냈습니다. 내일은 이제 신약을 다 끝내겠습니다. 내일 하루 동안에. 야, 우리가 1330페이지 읽었습니다. 성경 이틀 동안에. 응? 이번 주가 성경을 완독하는 거야.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훈련시키신 다음에 다시 돌이켜서 그들을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 새 예루살렘을 삼으셔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같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믿음의 기조를 지키고자 목숨 걸고 투쟁하는 다니엘과 에스겔과 또 에스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목숨 걸고 수고한 느헤미야나 학개나 또 스가랴, 스룹바벨, 여호수아 제사장 이런 믿음의 영웅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쓰셔서 구원의 역사가 명맥이 유지되도록 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또 호세아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목숨 걸고 메시지를 증가하는 그 메신저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종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하는 일에 힘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러한 영적 중건 역사에 힘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예.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그 모든 예언들은 결국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됩니다. 자, 내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예언들이 구약의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가 내일을 기대하시라. 네, 내일도 늦지 마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